안녕하세요. 청년 목수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인테리어 목수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시니까 요거 재밌겠네. 인테리어 목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목수에 입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목수에 입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목수에 입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지인을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인을 통해서 초보 목수에 입문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목수 자체를 그 기술을 배운다거나 어떤 그런 목수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거든요. 초반에요. 그래서 이제 인격이 좋지 못한 뭐 스승을 모시게 되면 사실 그것만큼 힘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격이 좋은 스승을 최소한의 방어책이 마련이 되겠죠. 지인을 통해서 입문을 한다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지인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인테리어 목수 학원에 가서 최소한의 기술을 배우고 그 학원에서 팀장 목수를 소개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학원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베테랑 선배 목수분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뭐 어떤 선배분들은 무슨 학원이냐 현장을 놔두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는 것보단 학원에서 최소한의 기술을 배우고 오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어느 게 맞다라고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 있어서의 장점은 어떤 뭐 체계적으로 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배움을 얻는 그 뭐 동기라고 하죠. 그 동기분들끼리 뭐 어떤 그 군대와 같은 전우회 뭐 그런 걸로 똘똘 뭉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뭐 그런 목수로서 살아가는데 뭐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슬프고 기쁘고 뭐 기분 좋고 나 오늘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나 오늘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같은 동기들끼리 뭐 서로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다면 그것만큼 저는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지인도 없었고 두 번째 이제 학원에서도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팀장 목수를 학원에서 소개시켜 준다고는 하지만 100% 다 소개시켜 주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소개를 못 받으면 그때부터 좀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희 목수 그 인테리어 목수들에 대한 모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상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입되어 있는 걸 소개를 해드리면 네이버 카페에 대한목수협회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이런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보면 인테리어 목수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목수 관련된 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에 가입을 해서 뭐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구인 구직글이 올라옵니다. 이런 구인 구직글들 중에서는 뭐 기공을 구하는 구인글들도 많지만 초보를 구하는 구인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인글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일거리 창출을 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장점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인테리어 목수에 대한 그 확고한 어떤 그 확신이 안 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존의 직장이 유지가 되셨다면 기존의 직장은 유지한 채 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구인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말에 약간의 뭐 체험 형식의 일을 해보고 뭐 좀 확신이 섰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상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성격도 다양하고 뭐 일하는 현장도 다양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많은 팀장님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카페 공사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무실 공사만 하시는 분, 학원 공사, 뭐 주거 공간만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전문성이 나눠져 있거든요. 뭐 대부분 뭐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씩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책에는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3월에서 4월 뭐 이렇게 조금씩 일거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5월, 6월
지금 이제 7월, 8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이 시기에 저희들한테도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손이 항상 부족해요. 이제 초보 목수의 경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사실 어느 현장을 가도 좀 찬밥 대우를 받기는 해요. 근데 이 시기에는 항상 일손이 부족해서 최소한 뭐 격렬한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찬밥 신세는 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반대로 저희가 이제 여름 시기에는 일거리가 많지만 반대로 겨울에는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많은 팀장님들과 인맥을 쌓게 되면은 일거리가 없는 겨울에도 일거리가 끊이지 않을 확률이 그래도 조금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름에 이렇게 일거리가 많다라고 해서 매번 많은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에 따른 뭐 저희 일에서도 그런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일거리가 많은 건 아니고 없는 해도 있어요. 하지만 1년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때가 여름 시기니까 기왕에 입문을 하시려면 여름에 입문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보 목수에 입문하는 방법이었는데 저의 그 책을 읽어주신 그 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그 저의 책의 3장에 보면 초보 목수 입문하기라는 그 장이 있고 그 꼭지에 보면 돈은 능력에 맞게 받아라 라는 한 꼭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고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받지 않고 배우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술을 배울 수만 있다면 뭐 인건비 착취를 당해도 좋고 뭐 열정페이에 속아도 좋고 그냥 뭐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책 이제 9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 돈이 우선인지 아니면 배움이 우선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돈만 버는 게 우선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가치를 찾아가는 게 우선인 건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건데 제 기준에선 배움에 대한 그게 이제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돈에 대한 가치관과도 어느 정도 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돈 욕심이 아예 없다라면 당연히 거짓말이죠. 돈 욕심이 아예 없진 않아요. 또 애도 많다 보니까 뭐 좀 벌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당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돈 욕심을 버리자는 거죠. 저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도 베테랑 기능공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 돈 욕심만 너무 부리고 돈만 쫓아가면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결코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A라는 현장은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어떤 그 작업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현장이 A라는 현장이라고 예를 들어보고 그 A라는 현장은 근데 배울 수는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단가는 조금 낮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B라는 현장은 내가 평소 자주 했던 작업 내용이라서 뭐 배움에 대한 크기는 좀 낮지만 인건비 단가는 높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돈이 우선인 사람이면 B, 내가 어떤 배움에 대한 욕심이 우선이면 A라는 현장을 가겠죠. 자,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극과 극으로 치닫기는 힘들 거라 생각해요.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뭐 돈만 쫓기에는 내 배움에 대한 그 목수에 대한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정말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A라는 현장처럼 배움만 쫓기에는 현실적으로 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유지하자라는 거죠. 제 말은. 일단 전제 조건은 배움에 대한 욕심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어쨌든 A와 B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일단 중심 자체는 잡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입문을 했으면 일반적인 그냥 그런 목수 말고 평범한 목수 말고 이왕이면 커 나갈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성장형 목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저의 책에 이제 7가지로 실려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장형 목수가 되는 7가지 방법 중에 그 첫 번째는요. 최소한의 정신무장을 해라 라는 부분인데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40대 목수분처럼 하다하다 안 돼서 뭐 사업을 했든 뭘 했든 하다하다 안 돼서 결국엔 여기 노가다판이네 라고 생각하고 도전한다면 뭐 길게 갈 수도 있겠죠.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결코 좋지만 않기 때문에 아니란 생각으로 도전을 하는 건 추천하고 싶진 않아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밥그릇을 걸어라. 저는 이제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원대한 목표를 세워라. 목표 설정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나름대로 설정했던 그런 목표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게 될 건데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이다. 근데 그냥 열정은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막 들이대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 가장 어려운 일은 꾸준히 하는 것이다. 성실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눅들지 말아라. 이 멘탈 관리인데 초보 목수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존 그 선배 목수분들의 그 성향이 조금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피드백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멘탈 관리가 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말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결과물을 만들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되자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다른 기존 같은 직업군들과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일곱 가지 중에 두 가지 열정과 성실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열정은요. 제가 이제 축구했을 때 당시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코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저희 때 제가 운동했을 때 당시에는 그 운동장 안에서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을 하면 코치 감독님한테 굉장히 세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정식 게임을 앞두고 주변 학교들하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하고 연습 게임을 자주 하는데 저희랑 같은 학군에 있는 학교가 이제 축구부가 있는 학교 중에 신림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림중과 저희가 이제 자주 연습 게임을 했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사실 좀 소심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연습 게임을 하다 보면 남자애들이고 또 중학생이다 보니까 좀 애들이 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운동을 하면은 막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데 막 신경전을 해요. 서로 막 그 쌍욕도 막 하고 괜히 공도 없는데 막 발로 막 차고 몸싸움하는 척 하면서 막 뭐 어떤 게 얼굴로 날라오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했어요. 되게 소심해서 당하기만 했던 거죠. 물론 뭐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그런 소심한 모습을 평소에 그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어김없이 이제 신림중학교라는 학교하고 연습게임을 했는데 전반전을 되게 형편없이 마치고 이제 나온 거죠. 축구도 못했죠. 막 그 신경전도 제대로 못해서 당하기만 했죠. 나오니까 이제 코치님께서 제가 되게 답답했는지 야 현민아 너는 축구를 한다는 애가 왜 이렇게 맨날 몸싸움에서 밀리고 너 축구 왜 해? 아니 네가 안 될 것 같으면 머리부터 들이대는 열정으로 악바리 근성으로 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그런 근성 가지고 축구를 한다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게 제가 이걸 되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때 당시 되게 세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후반전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동안 제가 뭐 상대편 선수한테 당했던 것들 뭐 코치 감독님한테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막 그 서러움이 이렇게 막 눌려있던 게 막 후반전을 들어가는데 막 서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분노로 바뀌었어요. 야 너네 나한테 그랬다 이거지. 오케이 11명 다 덤벼. 내가 다 상대해 줄게. 자 라는 마음으로 후반전을 들어가서 저도 후반전부터는 막 때려부시기 시작합니다. 막 공도 없는데 막 태클 까고 공도 없는데 태클을 막 하고 그리고 막 괜히 몸싸움하는 척하면서 때리고 욕하고 막 그냥 미친 개같이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상대편 선수들이 조금씩 피하더라고요. 저거 똘끼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씩 피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축구 실력의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반전을 마치고 저희 때는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간 게 아니라 다 같이 숙소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들이대니까 되는구나.
야, 이거 들이대니까 되네. 야, 들이대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운동장만 들어가면 막 미친 개 같은 쌈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목수에다 한번 접목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를 막그 나이 다 먹어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들이대는 열정만큼을 한번 포함을 해보자는 거예요. 인테리어 목수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기술을 아무도 떠먹여주질 않아요. 이 아기를 보면 엄마가 이유식을 떠먹여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민아, 일로 와봐.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만들어 봐야지. 자, 화이팅. 막 이렇게 친절한 가르침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도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을 누군가가 이렇게 떠먹여 주질 않다 보니까 내 스스로 찾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그 선배 분들도 그 윗선배들한테 일을 배울 때 되게 힘들게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당연히 그런 건 없지만 뭐 맞으면서 배웠다, 쌍욕은 기본이고 망치 날라다니고 뭐 그때는 살벌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임마 지금 좋게 배우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 자체는 사실 저희들한테 그 기술 전수해 준다는 걸 조금 아까워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어쨌든 우리가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런 건 인정을 하되 우리가 얻고 싶은 건막 들이대서 찾아 먹자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내가 뭐 기공을 구하는 구인 그 커뮤니티 상에 사실 그 초보보다는 기공을 구하는 구인글이 확률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일거리가 없다고 막 신세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기공을 구해도 전화해서 막 들이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지금 초보 목수인데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시켜만 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들이대는 거예요. 나를 쓰고 안 쓰고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팀장 목수가 선택하겠죠. 안 써도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안 써도 내 이름 석자 날릴 수 있잖아요. 김현민이라는 걸. 내 전화번호도 떴을 거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나를 어떤 불러주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로는 기술을 안 알려준다고 아 뭐야 기술도 안 알려주고 나 언제 크지? 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뭐 가구 짜는 기술이다. 근데 어떤 선배가 저쪽에서 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그럼 괜히 앞에 가서 알짱알짱 되는 거죠. 막 연장 주워 주는 척도 하고 괜히 잡아 주는 척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물 떠다 드릴까요? 알짱알짱 거리다 보면 물론 뭐안 알려 줄 수도 있어요. 야,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한번 뭐 현민아 일로 와봐. 너 저번에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한번 배워 봐라고 할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예시나 뭐 사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뭐 기공을 구해도 들이대자, 뭐 가구를 짜고 있으면 들이대서 배워보자, 이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짜 들이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막 여기서 누가 보고 있는데 뭐 괜히 일도 잘 못하면서 그 가구 짠다고 막 들이대고 옆에서는 어떤 그 소비자분이 보고 있고 그러면 난감할 수도 있잖아요. 뭐그 어떤 그 기술력에 있어서 내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이런 사례나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한 1년보다 들이대는 1년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도 A라는 사람은 평범하게 했고 B라는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들이대 갖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목수에 임했다라고 해보자고요. A라는 사람은 1년 동안 1을 성장하면 B라는 사람은 막 들이대서 그 사람보다 3배, 4배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례나 예시가 아니라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열정에 대한 부분이었고 다음으로 이제 성실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성실함은요,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됐는데, 왜냐하면 많은 동기부여 강사분들이나 뭐 많이 얘기하시죠. 성실함은 중요하다. 그리고 성실함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성실함에 있어서 정말 100% 떳떳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저도 제 나름대로는 되게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성실함이라는 그 실체 앞에서는 100% 떳떳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한 번의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제 상상 속에 성실저축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실저축은행에는요, 성실저축 상품이 있고 태만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실저축 상품에 가입을 해서 성실함이라는 원금과 누적의 힘이라는 이자를 받아가고자 제 나름대로 또 설정을 한 거죠. 상상 속에서. 자, 저는 누구보다 누적의 힘에 대한 그 위력을 알고 있어요. 자, 책 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돼서 쓸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었던 건 다 배우면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누적의 힘에 대한 그 위력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 성실함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저축 상품에 가입을 해서 프로 성장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태만 대출 상품에 가입을 해서 프로 게을러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보시면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제가 이제 TVN이라는 방송사에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즐겨봅니다. 뭐 청산유수와 같은 프로그램처럼 뭐 강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출연했던 분 중에 이제 허태균 교수님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저한테 굉장히 이제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그 허태균 교수님한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은 꽤나 공부를 잘하고 꽤나 그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나름 큰 돈 들여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제 가만히 불러다 놓고, 야 둘째야, 너가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디 가서 좋은 기술을 하나 배워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올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왔는데, 여태경 교수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째 아들한테는 뭐 공부시킨다고 막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했는데, 둘째 아들한테는 해준 게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안했는지 둘째 아들한테 포크레인 두 대를 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는 본인이 직접 몰고 한 대는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허태균 교수님이 방청석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포크레인 두 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느 쪽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어느 한쪽이 월등히 낫다라고 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이 지금 저의 첫째 아들처럼 되기만을 바라면서 키워요. 대기업을 다니기만을 바라면서 키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큰 돈 들여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술을 배우죠. 포크레인 자격증도 따와요. 근데 큰 돈 들여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포크레인 사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딜 가냐? 아까 얘기했던 둘째 아들 같은 사람한테 가서 포크레인 기사로 고용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허태균 교수님의 이야기였는데, 뭐 화이트 컬러의 직업군이나 블루 컬러의 직업군, 뭐 어느 쪽이 낫다라고 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화이트 컬러의 직업군과 어떤 그 블루 컬러의 직업군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블루 컬러의 직업군도 화이트 컬러의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인테리어 목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정년이 없다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정년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본 목수 분들도 70대 이상까지 또 본 적은 있어요. 평균적으로 은퇴 연령을 60대라고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10년에서 20년 동안 소득을 400에서 500 이상 고소득을 올리면서 그 나이에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목수를 좋아합니다. 어제도 그래서 목수였고요. 오늘도 목수입니다. 내일도 저는 목수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과 이제 이번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목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뭐 우리 목수가 뭐 현장에서 일을 하는 먼지 묻고
뭐좀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 때문에 노가다, 막노동, 인생 막장 하루살이 이런 키워드가 따라오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직업이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보 목수에 입문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성장형 목수가 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좀잘 전달해보고자 노력은 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요. 김현미는 좋아하는 일로 밥벌이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이 한마디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저의 오늘 이런 말을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많은 것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00개의 깨달음을 얻었을지언정 한 개의 적용이 없다면 저는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시는 길에 나는 왜 인테리어 목수를 하고자 하는가? 돈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삶에 대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저는요, 어쨌든 뭐 강사로서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목수로서도 한참 더 배워야 되는 그런 프로 목수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성장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프로 강사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프로 목수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